오늘은 좀잘안 풀린 날이었고, 무엇보다 잘 소통도 잘안 되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. 원래 미드정글 싸움을 주로 하려고 했는데, 좀 소통도 잘안 되다 보니까, 저 미드정글 싸움에서 계속 밀린 것 같아요. 일단, 요즘 메타인 정글 렉사이 자르반, 리신, 그게 다 밴됐기 때문에 충분히 바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. 일단 멘탈 잡고 이겨보자고 그런 콜 나왔어요. 네, 아쉬워요. 일단 아쉽고 내일 이기면 그래도 4강 가니까 내일 무조건 이기도록 하겠습니다. 그때 제 기억으로는 바텀이 미드에 있었고 정글이 아래에 있어서 미드에서 저희는 미드에 다 있었는데 미드에서 싸우자는 콜이 나왔는데 다른 어떤 사람들은 싸우자고 어떤 사람들은 안 싸우자고 해서 거기서 좀 콜이 엇갈렸던 것 같아요. 너무 떨리고요. 상대 팀들도 각자 리그에서 1위 한 팀들이니까 너무 잘한다고 생각합니다. 일단 저는 작년 여름에 MVP 연습생에 있었다가 대만의 마치 e스포츠로 왔다가 이번에 FW로 들어갔습니다. 네,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레더 형이 이렐리아하고 저가 그때 니달리 했었던 것 같은데 서로 안 맞아가지고 레더 형이 치팅으로 뭐라 했던 건 기억이 나요. 그 플래시 오브스 들어오니까 플래시 오브스가 대만의 스킨트라는 별명이 있는데 그좀 팬들이 익힌 실감이 나요. 일단은 FW가 원래 대만에서 명문팀이다 보니까 주요 멤버들이 나가도 그 FW 좋아하시는 팬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팀들보다는 많다고 생각해요. 대만에서. 그러면 경기를 해봤는데 어떤 정글러가 좀 인상 깊었어요? 저는 일단 클리드 선수가 너무 잘한다고 생각합니다. 닝 선도 잘하는데 제가 작년부터 솔랭에서는 클리드 선수 만나면 너무 힘들었어서 클리드 선수가 너무 잘한다고 생각합니다. 일단 예상치 못한 갱킹? 분명 아래쪽에 있어야 될 타이밍인데 탑 가서 죽이는 거 그런 갱킹? 일단 저희 팀은 소통만 잘 되면 적어도 꿀리지는 않기 때문에 잘 준비하고 열심히 하면 내일 충분히 이길 거라 생각합니다. 일단은 팀에서는 봄 시즌은 일단 성적이 안 나와도 되니까 소통? 그런 서로의 합 그런 위주로 하자고 했는데 봄 시즌에서도 시장은 좋았는데 중반에 좋지 않았지만 결국엔 1등을 하고 여름에도 더팀 5명 합 소통 잘 돼가지고 여름 시즌에도 1등 할 겁니다. 내일 경기가 마지막인데 일단 내일 이겨야 4강을 올라가니까 내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고요. MVP에 그 안준영이랑 조세희가 제일 친한데 셋이 장난 많이 치는데 서로 셋이 만나서 같이 놀고 싶습니다.